추석 연휴가 끝나가면서 정치권엔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석 전 처리하지 못한 최혜병,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연휴 직후인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 모레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혜병 특검,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민주당은 연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추석 전 처리라는 원래 계획이 무산된 만큼 추석 직후 반드시 처리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입니다.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이 또 정쟁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위헌 논란 가득한 특검법과 무제한 현금 살포 지역 화폐법을 또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특검 공세에 맞서 금투세 폐지와 연금 개혁 등 민생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도 모레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 등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상정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여야 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